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파워포인트를 이용하여 카드뉴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단,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닌 공공기관의 공식 페이스북에 업로드되는 카드뉴스를 따라 만들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 서산 공식 페이스북 서산 여행 페이지를 잠시 둘러보겠습니다. 이 페이지를 조금씩 아래로 내리다가 보면 여기 꽃길 스팟이라는 카드뉴스가 있는데요. 이 디자인과 유사하게 카드뉴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파워포인트를 켜시고 왼쪽 위에 있는 디자인 탭을 누르신 뒤 리본 메뉴의 맨 오른쪽을 봐주세요. 여기 슬라이드 크기 툴이 있으니까 클릭하시고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를 선택해줍니다. 그러면 슬라이드 크기 창이 열리니 너비와 높이를 모두 19.05cm로 입력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이때 다음과 같은 선택지가 나오는데 아무거나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카드뉴스에 사용할 사진을 찍어오셔야죠. 저는 해미에 있는 해미천 벚꽃길을 촬영했어요. 단, 아직 꽃이 개화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꽃길에 관한 내용을 다루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신 벚꽃길 포토존을 미리 알려드리는 카드뉴스로 진행할게요. 포토존 사진 준비는 끝냈으니 이제 각 포토존을 표시할 지도를 준비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실제 지도를 쓸 수는 없어요. 카드뉴스에 지도를 한가득 채울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따라서 위치와 방향을 파악하기 좋은 레퍼런스 포인트인 다리와 문화재, 공무시설 등을 지도로 제작하겠습니다. 일단 해미천의 지도를 펼쳐보시면 해미 성당을 기준으로 양쪽에 다리가 뻗어 있는데요. 성당 근처에 다리 한 개, 서쪽에 작은 보행용 다리 한 개, 동쪽 소방서 앞에 다리 한 개가 확인됩니다. 다리 세 개와 두 개의 건축물을 해미천과 함께 표현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도형으로 지도를 그릴 수 있겠죠? 다음으로 사진을 불러올 차례이니 파워포인트의 왼쪽 위에 있는 삽입 탭을 누르시고 그림 툴을 눌러주세요. 그리고는 여러분의 디바이스에 준비해둔 사진을 불러와 주시면 됩니다. 저는 해미천에 있는 두 개의 돌다리 중 관리가 잘 되어 있고 뷰가 괜찮은 돌다리 사진을 사용하도록 하죠. 사진을 불러오면 다음과 같이 슬라이드에 꽉 찬 상태로 생성되는데요. 절대 사진의 위아래 양 옆에 있는 조절점은 건들지 마시고 대각선에 있는 조절점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각선 조절점을 이용하여 사진의 비율을 가로, 세로 균등하게 해야 하기 때문이죠. 대각선 조절점을 이용하여 사진의 위, 아래, 끝부분이 슬라이드의 위, 아래를 가득 채우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 끝내셨으면 사진을 클릭한 상태로 그림 서식 탭을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리본 메뉴의 맨 오른쪽에 있는 자르기를 선택해주신 다음 가로, 세로 비율 1:1을 선택합니다. 그럼 양 옆으로 크게 차지하던 사진 공간이 잘려나가게 되죠. 여기까지 마쳤다면 사진을 마우스 오른쪽으로 클릭하시고 맨 뒤로 보내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해미천 돌다리 포토존 사진 위에 지도가 놓여있는 구도가 완성되었는데요. 아직 서산 여행 SNS 카드뉴스와 비교하자면 한참 멀었습니다. 지도 위 해시태그 문구와 왼쪽 위에 지역 명칭 만들어 볼게요. 먼저 해시태그를 만들기 위하여 왼쪽 위에 삽입 탭을 누르고 텍스트 상자에 가로 텍스트 상자를 불러옵니다. 그리고는 지도의 왼쪽 위에다가 텍스트 상자를 그려주시고 샵 돌다리 X 벚꽃이라고 쓸게요. 다 적으셨으면 두께가 두껍고 뭉퉁한 느낌의 폰트를 적용해줍니다. 그리고 글자 크기는 44포인트로 잡도록 할게요. 다 적으셨으면 위에 텍스트 상자를 하나 더 복사해 주신 뒤 각각 다른 설정을 적용해 줍니다. 한쪽은 1과 2분의 1 텍스트 윤곽선 두께 적용 및 텍스트 채우기 색은 핑크, 윤곽선 색은 검은색으로 해주세요. 다른 한쪽은 텍스트 윤곽선 두께를 10포인트로 채우기 색과 윤곽선 색 모두 흰색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핑크색 글자가 흰색으로 칠해진 글자 위에 오게 해주신 뒤 핑크 글자가 약간 한쪽에 쏠리게 배치합니다.
여기까지 마치셨다면 둥근 사각형을 불러와서 검은색으로 윤곽선과 채우기색을 채워주세요. 그리고는 핑크색 글자와 흰색 글자 사이에 배치해줍니다. 되도록 중간에 위치하게 배치를 해주셔서 글자 사이사이에 공간이 없게 해주세요. 물론 이렇게 하지 않고 윤곽선을 두 개 연속으로 배치해서 이렇게 더 자유롭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왼쪽 위에 포토존을 위치를 상징하는 문구를 집어넣을 건데요. 서산 페이스북 페이지의 카드 뉴스를 보니 여기에 그래픽 요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저도 삽입 탭의 아이콘 기능을 이용해서 그래픽을 집어넣도록 할게요. 이 카드 뉴스는 다리와 하천에 있는 포토존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다리 아이콘을 사용하겠습니다. 아이콘의 크기는 가로 세로 1.57cm로 잡고 채우기 색은 검은색으로 색칠하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타원형 도형을 삽입하고 가로 세로 크기는 1.94cm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윤곽선 두께는 1.5cm 및 윤곽선 색은 검은색, 채우기 색은 흰색으로 적용해주세요. 여기까지 마치셨으면 아이콘을 타원형 도형 위에 얹어줍니다. 다음으로 둥근 사각형을 하나 그려서 모서리 둥글기를 최대로 잡아주세요. 그리고는 타원형 도형의 뒤에 일부가 가려지게끔 뒤로 보내기를 해줍니다. 다 하셨으면 채우기 색과 윤곽선 색을 모두 검은색으로 세팅해주시고 오른쪽으로 길이를 늘려주세요. 이제 이 위에 적힐 텍스트를 입력할 차례이니 삽입 탭의 텍스트 상자를 이 위에 그려줍니다. 저는 여기에 포토존 인 해미천이라고 작성한 후 크기는 16포인트, 폰트는 여기어때 잘난 채로 잡을게요. 그리고 글자 색은 흰색으로 지정해주도록 합니다. 여기에 배치를 잘 끝내셨다면 다음과 같은 모양으로 완성이 되셨을 것이에요. 이 이후부터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아이콘을 추가하거나 색을 다르게 하시면 됩니다. 방금 만든 지도의 배경 도형을 마우스 오른쪽으로 클릭하신 뒤 도형 서식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채우기 서식이 뜨니까 여기서 투명도를 15%로 낮춰주시면 됩니다. 이후 약간의 색 조정과 아이콘 활용을 진행하면 다음과 같이 해미천의 카드뉴스 1페이지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파트 1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파트 2에서는 본격적으로 해미천의 포토존을 카드뉴스로 소개할게요. 큐브팀의 강의는 여러분의 시청과 구독, 그리고 좋아요와 홍보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광고 봐주신 점 멤버십 가입을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큐브팀이었습니다.